눈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유대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귀성 행렬이 이어지겠죠. 유럽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경우는 설과 추석이 고향 가는 행렬로 북적이는데요. 이 고향이라는 단어가 갖는 푸근함 덕분인지 날씨 마셔 푸근합니다. 길이 막혀도 짜증이 나지 않은 그런 귀성길 드시기 바라겠고요. 아무리 전국이 어지럽고 또 세상이 우울해도 설 명절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신유대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258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지금 들으실 광고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메디톡스를 검색해보세요. 보툴리눔 톡신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 제약회사 메디톡스. 이 여자 궁금한 건 못 참는다. 그런데 왜 다른 건 다 물어보면서 필러는 안 물어보냐고요? 물어보세요. 뉴라미스인지 물어보세요.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메디톡스. 이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새로운 쿨한 도시의 뒷좌석은 얼만큼 편한가요? 턱없이 편하죠. 플랫폴로 오니까 뒷좌석에 턱이 없어 다리가 편하고, 리클라이닝 시트니까 허리까지 편하겠죠? 그럼 스타일은요? 더 멋지고 완벽해졌죠. 어때요? 가족이 좋아하겠죠? 우리 가족 첫 번째 SUV, 뉴스타일 쿨한 도시 탄생. 쿨한 도시 출시기념 리어스키드 플레이트 무상 장착. 예,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나요? 그렇습니다. 만 선을 넘었던 게 1999년이고요. 만 5천이 된 게 2013년. 3년 8개월 만에 2만 선이 됐습니다. 예. 세상에서 운 좋은 사람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다 해놓은 거 취임 3일 만에 본인의 치적이 된 거죠. 그렇죠. 다우 2만 선 최초 돌파. 오늘 새벽에 이제 전날보다 0.78% 오른 2만 68.5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업 실적도 좋고 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하겠다라고 했었죠. 트럼플레이션 이런 얘기들 때문에 다우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코스피는 2007년에 2000선을 넘고 아직도 10년 내내 2000선에 그렇죠. 이제 박스피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트럼프 뭐 멕시코 사이에 진짜 장벽 건설하겠다 그러고 말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립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더라고요. 네. 예. 그 멕시코한테 돈 다 달라고 그러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멕시코는 예. 공장도 뺏기고 장벽도 세우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근데 중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과 일전을 치르겠다라고 공표를 했는데 첫 번째 조치가 반덤핑이었습니다. 중국산 타이어가 있는데 네. 버스하고 트럭에 들어가는 대형 타이어예요. 이게 공정가격 이하다. 그래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고요. 3월 6일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요. 반도핑 관세 부과하면 중국 타이어 제조업체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미국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되고요. 예. 항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죠. 한국 업체들도 이 중국에 공장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한국 타이어들도 한국에 있는 타이어 업체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전쟁에 한국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일단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 뭐 미국 보잉 비행기 안 사겠다, 항공기 안 사겠다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중국이 대응할지도 관심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때리기에도 나서고 있는데 일본도 아주 대응책 마련하느라고 난리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국 발악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에 미국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일본 차는 미국에서 잘 팔리는데 일본은 정작 미국 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일본을 불공정 무역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목매고 있었던 TPP 탈퇴를 제가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일본이 다음 달 1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미일 정상회담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역전할 수 있는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미국 판매 차량의 70% 이상이 일본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도요타는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죠. 이제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그런 선물 보따리를 분명히 아베 총리가 갈 때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 일본 다 이렇게 미국이 겨냥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또 이제 한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과연 어떤 조치 다 지금은 한미 FTA 재협상 이런 걸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한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사방을 막 때리고 다니는데요. 처음이니까 뭐 기세등등하죠. 아유 참. 아 걱정입니다. 그런데 증강현실 게임이죠. 이 춘천을 진짜 이력 명소로 한순간에 만들었죠. 속초죠. 아, 속초인가요? 속초. 네. 이 포켓몬고요. 우리나라의 첫날부터 국내 최고 게임 기록을 경신했다고 그러는데 이 조심해야 돼요.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막 그냥 사고 부딪히고 나고요. 사고 나고. 이럴 수 네. 있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문제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어제 이 해당 업체의 설명은 한국어 서비스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작년 7월에 나온 다음에 이제서야 내놓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 다들 납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포켓몬고가 지난 24일에 처음 이제 나왔는데 출시 첫날에만 290만 명 이상이 접속을 해서 했다라고 해요. 역대 최고 기록이고요. 기존 기록 첫날 기록에 비해서 거의 3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야. 거의 폭발적인 수준인데요. 예. 이것도 다가 아니라 그 안드로이드 OS 체제에만 합산을 한 거고요. 만약에 플레이만 맞습니다. 있었던 거. 애플 앱스토어 이용자까지 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전 예약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도 뭐 고향 가서도 다 하시려고 하는지 상당히 인기입니다. 정수 기자는 안 하세요, 이거? 이게 딱 그 젊은 사람과 젊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인 것 같은데. 아, 왜 젊으신데. 내가 볼 땐 정인석 기자야말로 똘똘. 아, 진짜 이 여러분한테 한번 우리 정인석 기자 얼마나 똑똑하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신유래 라디오입니다. 자, 이거 왜 이러세요. 1인 가구들은 가처분 소득의 25%로 월세로 내고 있다 그러죠. 한 부동산 리서치 업체가 예. 조사를 했는데 그 1인 가구의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의 25.4%가 월세였다는 거죠. 아. 집은 갖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세는 없어지고 그리고 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월세 부담이 올라간다는 건데요. 1인 가구의 이코노미다라고 해서 일코노미란 말까지 하잖아요. 아, 일코노미. 예. 아. 그래서 그 부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편의점도 있고 반려동물도 있고 하지만 월세. 거든요. 예. 이번에 대선 때도 1인 가구가 벌써 한국의 27%잖아요. 아. 2015년 기준으로 예. 올해는 내년 되면 30%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1인 가구를 겨냥한 정책과 공약이 상당 어떤 그 대선의 향방을 가리는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번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졸속적으로 치러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약 준비 많이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예. 이번 설 연휴 때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꼭 알고 가면 좋은 정보인데 이번부터는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이게 그 저 자동 검색 요거 지하철 패스처럼 예. 그거 하지 않아도 인천공항의 자동 출입 검사들이 이용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공항 가서 인천공항 등록센터에서 사전에 맞습니다. 등록 절차를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예. 번거롭게 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막 줄이 엄청 길어도 여권 하나만 갖다 대면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거칠 수 있는데 이제 3일부터 바뀌었어요. 이제
일반 한국 국민들이라면 만 19세 이상 국민들은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일단 인천공항에서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 심사대를 이용하면 거의 뭐 10초, 15초 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정도면 끝이 나고요. 하지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만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은 아직 안 되고 개명 등으로 인적사항이 변경된 사람은 기존처럼 사전 등록 인천공항에서 사전 등록을 해야지만 이 자동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정유라나 최순실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개명해가지고 개명을 했으니까. 정말 명쾌한데요. 네. 역시 신유래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참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예, 잘 보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한 황대균 선수요. 미국으로 예. 갔죠. 예. 준비도 많이 했고 자신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이 어제 미국으로 이 황대균 선수가 출국을 했습니다. 이 현재는 도전하는 입장이다. 밑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밝혔거든요. 이 말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이 단단히 결심을 했다는 것이 좀 느껴졌고요. 이 황재균 선수가 그동안 이 메이저리그에 대비해서 스윙 폭도 줄이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자신이 없었으면은 도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이 샌프란시스코 구단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제 장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뒤집어서 보면은 이 황재균 선수는,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황재균 선수가 이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25인 로스터 경쟁을 벌여야지 되는데,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이 그동안 이 착실하게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잘할 거예요. 제가 예. 볼 땐 류현진 선수도 어제 출국했죠. 자기 지금 컨디션 100%다. 지금 이런 얘기도 한 모양이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 2015년에 어깨 수술, 2016년에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2년 동안 재활에 매달려 왔거든요. 어제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도 역시 이 스프링 캠프에서 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예. 이 관건은 이 부상당하기 이전의 구위를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 류현진 선수가 몸 상태 좋고 마운드에서도 공을 던졌고 불펜에서도 피칭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아하. 이 캠프 첫날서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일정을 소화를 하고 마운드에 올라가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류현진 선수도 역시 그동안의 공백을 의식하면서 나도 이젠 경쟁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좀 단단하게 결심을 했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하고 LA 다저스가 메이저리그에서는 유명한 라이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황재균 선수의 샌프란시스코, 류현진 선수의 LA 다저스 이 두 선수가 라이벌전에서 한번 나와서 멋지게 대결하는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작년에 그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가 자수했던 유창식 선수 말이에요. 예. KBO로부터 3년 실격 징계를 받았네요. 예? 예, 이 KBO가 어제 이 상벌위원회를 열고서 이 승부 조작으로 이 검찰에 적발된 이태양 선수에게는 영구 실격, 이 자수를 한 유창식 선수에게는 이 3년 실격 징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3년 실격은 3년 동안 KBO 리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그런 징계입니다. 유창식 선수, 3년 뒤에 복귀를 하려고 한다면 군 복무도 마쳐야지 되고 여론도 좀 신경을 써야지 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좀 복귀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유창기 선수 본인이 끈질기게 노력하면서 이 반성도 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은 뭐 그라운드를 다시 밟을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선수들 숙소로 배정된 호텔에 문제가 있죠. 이게 무슨 호텔이죠? 여기 이름이? 이게 아파 호텔이거든요. 아파 호텔 맞아요. 예. 예.
이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파호텔인데 2월 19일에 개막하는 삿포로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선수단의 숙소로 배정된 호텔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이 객실에다가 위안부 강제 동원과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이 책을 비치했더니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 대한체육회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동계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 시정을 요청을 했고요. 기어이 이 문제 책을 객실에서 치우게 됐습니다. 이 아파 호텔이 아파 그룹이 운영하는 호텔이거든요. 근데 아파 그룹의 이 사장이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인사입니다. 이 모토야 도시오라고요. 근데 일단 문제가 된 책을 치우기로는 했는데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계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에만 서적을 비치하지 않겠다는 이런 임시 조치입니다. 이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그 불특정 다수한테 강요하는 것도 이게 좋은 게 아닌데 말이에요. 예. 예. 자, 이 프로농구에서 기대를 모으는 대형 신인 선수가 있죠. 이종현 선수인데 프로 데뷔전에서 2득점에 그쳤어요. 예. 이 이종현 선수 2m 3cm의 장신 선수이거든요. 예. 이 대학 무대를 평정을 하고서 모비스의 지명을 받고 이제 올 시즌에 프로에 데뷔한 선수입니다. 어제 삼성전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요. 2득점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2개로 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1쿼터에 교체 투입됐거든요. 근데 4쿼터에서야 프로 첫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데뷔전이라서 긴장을 했겠죠.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난 뒤에 상대팀 선수에게 패스라는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도 했거든요. 부상에서 회복하고 난 뒤에 3개월 만에 경기에 나선 건데 아직은 완전한 컨디션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예. 모비스가 삼성에 71대 87로 패했습니다. 삼성이 1위 팀이거든요. 모비스의 유재학 감독이 이왕이면은 1위 팀과 만나서 프로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 유재학 감독의 뭐 나름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아 참 그리고 저 설 연휴 예. 잘 보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유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은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 조일란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 난방을 하거든요. 이런 겨울철이 되면 석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귀국을 하고 보니까 이게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겨울철 공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깔았습니다. 우리 동네 대기질이라고 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실시간으로 우리 동네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대기질 앱, 요거 필수입니다, 필수. 외출하기 전에 대기 상태 먼저 체크하는 요 센스 기억하세요. 우리 동네 대기질 오마이 샤오신.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Max. G-Max. 등산 장갑도 G-Max. G-Max. 헬스 장갑도 G-Max. G-Max. 가죽 장갑도 G-Max. G-Max. 장갑 파면 G-Max. 대한민국 우리 장갑 G-Max.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Max.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재단은 전세계 한글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제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제외동포재단. 공기가 탁해 작업이 안 됩니다. 유해 공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에. 지금 당장 오토링크를 설치하라. 오토링크 산업용 집진기, 각종 분진과 오일 미스트, 농작품, 작업장 냄새와의 전쟁 끝. 믿을 수 있는 집진기 오토링크. 1577-7097.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하만 일영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지금 들으실 광고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메디톡스를 검색해보세요. 보툴리눔 톡신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 제약회사 메디톡스. 이 여자 궁금한 건 못 참는다. 그런데 왜 다른 건 다 물어보면서 필러는 안 물어보냐고요? 물어보세요. 뉴라미스인지 물어보세요.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메디톡스. 이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하만 일영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옷장을 뒤져보니 가죽 장갑이 한 짝밖에 없다. 어쩌면 작년 코트 속에 넣어둔 걸 깜빡했을지도 몰라 코트 주머니를 전부 뒤졌다. 구깃구깃한 손수건 한 장에 두 번 접은 1,000엔짜리 지폐 두 장이 나왔다. 오늘은 사노요코의 에세이 사는 게 뭐라고 가운데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의 정치, 한 주간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순서죠. 원래는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뵙는데, 자, 내일은 설 연휴로 저희 방송이 없기 때문에 하루 당겨서 두 분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시죠? 경기대학교 김홍국 교수, 겸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디 가세요? 우리 김홍국 교수님은? 안 갑니다. 안 방송도 가시죠. 해야 되고요. 아, 방송도. 아, 네. 그렇지. 또 이게 방송하셔야지.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 저는 고향은 아니고요. 네. 뭐 좀. 아, 그냥. 네, 쉬러 갑니다. 좋죠. 그 쉬는 거 좋습니다. 이 쉬어야 돼요. 그 쉬어야죠. 역시 휴식이 좋습니다. 네, 그럼 네. 갑자기 쉰다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났습니다. 자, 사자성어 골라오셨죠? 네, 네, 골랐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저는 포정, 해우. 아,
이러면 안 되네. 이게 먼저 하시는 분이 항상 어려운 걸 말씀하시네. 아니 제가 네. 원래 그 중학교. 아, 쉬운 것만 말씀하시더니. 중학교 네. 교과서 수준으로 하니까 예. 고등학교 아들이 좀 무시하는 예. 것 같아서. 이거 고등학생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높여봤습니다. 아, 이거 저도 또 모르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장자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그 포정이라고 하는 백정의 신묘한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왕이 포정에게 포정이라는 백정이 기술을 신묘하다고 감탄을 하니까 포정이 얘기하기를 기술이 미묘함은 아직 한 번도 칼질을 실수하여 살이나 뼈를 다친 적이 없습니다. 솜씨 좋은 솔잡이가 1년 만에 칼을 바꾸는 것은 살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아. 평범한 보통 소잡이는 달마다 칼을 바꾸는데 이는 무리하게 뼈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사실 뭐 요새 정치권을 보면은 너무 서툰 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솜씨 좋다는 정치인도 많고 평론가도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우리 정치는 이런 수준일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아쉬운 마음에서 적어봤습니다. 우리 김원국 교수님은요? 저는 이번 주는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이게 처음에 하실 때 그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시더니 예, 말씀하시죠. 네. 저는 이번 주에 적반하장을 골랐습니다. 적반하장. 네. 도둑적 네. 되돌릴반. 멜하 네. 몽둥이장. 이 정도는 알죠. 네. 제가 알면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네. 예. 그래도 멜하자나 또 네. 몽둥이장자 네. 한자는 쉽진 않은데요. 우리 네. 많이 씁니다. 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특히 어제 아침에 정말 온 국민들 머리가 아마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으셨을 겁니다. 이 특검에 출두하는 최순실 씨가 예. 그동안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모든 기밀 다 파괴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 대기업들 강제 모금을 통해서 국가의 이 소위 말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까지 송두리째 망가뜨렸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민주특검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라면서 예. 나가는 모습 보고 그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예.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께서 내자로 예. 얘기하셨죠. 방송이라서 좀 민망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전염병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전염병에 관련된 전염병을 이렇게 뭘 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주 그 국민의 대표자로 저는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맞습니다. 묘사의 적학이에요. 아주 예. 사이다 아줌마다 이런 예. 별명까지 맞습니다. 얻으셨는데요. 예. 고서 순호지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예. 정말 도둑들 나쁜 짓 한 사람 도리를 예. 어긴 사람이 도리어 주인에게 몽둥이를 들고 예. 화를 내는 모습. 어제 그죠? 최순실 씨 모습에서 정말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 네자로 보내주시면 아니면 네자가 또 넘어도 상관없어요. 네자 뭐 저희가 끊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샵 공구사오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국 교수님이 그저 최순실 얘기하셨죠. 최순실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죠. 저는 어제 이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니 민주주의를 얘기할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은?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는 똑같이 공감하는 거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그 전략적인 대응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전략은 비주류의 전략인데요. 편가르기를 통해서 일정 정도 자기 그 지지세를 좀 결집을 시키겠다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나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객관적인 상황이 비주류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전략이라고 하는 게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전략의 목표는 결국은 이 국면을 잘 넘기고 그다음에 뭔가 다음을 그 도모해보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탄핵 심판을 좀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탄핵 심판도 그렇고 특검도 시간이 한정돼 있고 지금 그 친박 단체들이나 이렇게 태극기 집회나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 국면을 좀 넘기자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지층들을 결집하자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그 일각에선 이런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최순실 씨가 이제 갑자기 뭐 민주투사가 된 것처럼 막 얘기를 하질 않나.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인터넷 매체 정규재 TV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죠. 이게 일련의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그렇습니다. 큰 그림을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어제 보면서 귀국 직후 그리고 1차 처음에 이제 특검에 출석했을 때 그리고 이제 어제 이렇게 그동안 계속 거부하다가 이제 모습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최순실 씨가 그동안 작심하고 있었던 것들 그동안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던 모습에서 달라지면서 고성을 지르는 모습 속에서 큰 그림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박 대통령이 갑자기 인터넷 TV랑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말 청와대에 출입하는 그 수많은 언론사 공중파 신문 다 제쳐놓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통령이 돼서 단 한 번도 단독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말해서 언론과는 담을 쌓고 완전히 살았던 그런데 아마 세계사의 거의 유일한 대통령일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터넷 TV 그것도 극우 성향의 이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주의를 표방한다면서 굉장히 거기서 극우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는 방송이거든요. 그 매체랑 인터뷰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들이라든가 또는 특검에서 조사되고 있는 내용이나 검찰 조사를 다 다시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것들이 일련의 맥들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고함이 친 게 있었고요. 변호인단이 오늘 또 기자회견을 오전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 그리고 변호인단이 강압수사. 네네, 강압수사. 그리고 변호인단이 변호인단 대리인단이 또 이 헌재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 표명들을 계속 하면서 결심을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고요. 또 대통령이 최근에 뭐 성묘를 간다든가 여러 가지 대통령의 동정 관련된 메시지들을 내놓으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사실은 현재의 결정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어제 박한철 소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시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큰 그림이 있다고 봅니다. 자,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지금 그 정황과 느낌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계속 그 재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특검이나 언론에서는 정황에 대해서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느낌이라고 우발적인 게 아니었던 것 같다. 기획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확실성의 시대의 극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국적으로 책임은 이걸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의 종국적인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 이 혼란 와중에 결과에 대한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정말 중대 결단을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설 선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확률이 적을 것이다. 어제 그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규재 주필께서 배우로 지목된 인물이 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우발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 때도 특검이 나를 엮고 있다라고 했고요. 어제도 억지로 엮고 있다. 거짓말들을 억지로 엮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나는 사심 없이 국가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런 큰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를 엮고 있다. 그리고 그 출처에 뭐 이런 배우가 있다고 했는데 배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는 그렇다라고 했고요. 어제 나왔던 얘기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특검의 조사 내용들 대통령이 어떻게 기밀을 유출했고 최순실 씨와 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또 국가의 모든 사안들이 어떻게 함께 나눠졌는지 이 부분을 정우성 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최 선생에게 물어보라고 했다라고 해서 최순실 씨에게 컨펌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 국가의 상황,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시중의 루머에 대해서만 거의 얘기하면서 대통령 스스로 억울하고 엮이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정하기보다는 끝까지 대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 저는 뭐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런 국면에 있어서 대통령이 해야 할 거는 결국은 헌재를 압박하거나 특검에 대해서 불신을 표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영향력을 주지 않도록 본인이 스스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스스로가 탄핵 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대선 일정이나 이런 걸 불확실성 있는 것들을 좀 본인이 얘기를 해서 좀 확실한 그 가이드라인 뭐 스케줄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헌재에 대해서 불공정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특검이나 헌재에 대해서 불공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그것을 의미 없게 만들어주는 결단이나 이런 것들을 꼭 좀 얘기를 하심으로써 설 민심이 그러면은 약간 동정적이거나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고 결과적으로 이게 결론이 바뀌진 않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대통령이 풀어나가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김 부서장님 말씀은 결국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하루빨리 표명을 하는 것이 여론의 반전을 위해서 좋다 이런 말씀이죠. 여론 반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좋은 거고요. 예. 사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뭐 2말 3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준해서 인용 기각이 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결론을 내려주면은 예. 뭐 실질적으로 불공정할 얘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근데 실제로 그 결단 이게 또 그런데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상당히 그 좀 이 설정이 오간 것 같아요. 뭐냐면 뭐 공정성의 이의를 제기하니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이건 모욕이다. 아주 그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들은 나와서 중대 결심 뭐 운운을 한 모양이에요. 중대 결심이 결국 변호인단의 사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시간이 더 끌어지는 거 아니에요? 증인 신청보다도. 그렇죠. 저는 김석 부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도 뭐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해본 사람으로서 예. 대통령의 그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예. 뭔가 잘 도움이 되고 국민들께 함께 해나가는 방향으로 풀리는 예.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으로는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거의 다 부인하고 대결하는 자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타협과 결론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어제 헌법재판소의 얘기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리인단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카드는 몇 가지가 있겠죠. 대통령이 마지막에 헌재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함으로써 다시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과정들 그걸로서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어제 일부 나온 것처럼 황교안 대행이 박한철 소장 후임을 임명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후임을 임명해도 소용없는 것이 국회에서 다시 인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카드를 통해서 헌재의 결정을 최대한 미뤄보겠다. 그리고 특검 조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헌재가 더욱더 이 상황에 대해서 공정성과 신속성 두 가지를 꼭 고민하는 헌재에게 일정한 방향성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우석 부소장님 네. 이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간 끈다고 해서 헌재가 거기에 마치 이 같이 돌아가지는 않지 않을까요? 네? 헌법재판소장의 어제 말을 보면은 굉장히 그 주관이 확실한 것 같아요. 평의를 네. 통해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그런데 그 어제 얘기했듯이 박한철 소장 얘기가 이게 헌재의 부재 상황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을 할 이유를 하나를 더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 비상사태에 있어서 이 스키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배우는 게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넘어지는 법을 기반으로 해서 잘 탈 수 있다. 이런 게 가능한데 지금 헌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그 헌법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되는 법과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탄핵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불비하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역시 그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개정을 다시 요구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정치권에서 새겨들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자성어 보내주신 거 몇 개만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587님.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은요. 이전 투구. 여러분 이전 투구 다 아시죠? 자, 그리고 최순실에게 하고 싶은 말. 후안무치. 예. 이것도 아시죠? 박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이건 이장패천입니다. 이장패천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함. 이거 이렇다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아주 그냥 꼭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네요. 0587님 감사드리고요.
0151, 0151님은 후안무치를 넘어 인면수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9124, 9124님도 후안무치 꼽아주셨고요. 5522님, 3999님, 5522님, 523999님은 전염병 한 해에서 이제 한 자를 빼시면 됩니다. 예. 어제 그 시원한 이 청소 사이다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죠. 자, 이게 지금 시계는 분명히 빨라진 것은 같은데, 이거 우리 대선 얘기 잠깐만 하죠. 이, 지금, 일단은 이번에 대선 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홍국 교수님.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일단은 대선 주자가 야권에 많습니다. 야권에 많은 이유는 이번이 사실 예. 보수 정권 10년이 이어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적 실패라든가 민생 고통 이런 게 심해졌기 때문에 예. 야권에 대해서 더 기대하는 목소리 그리고 보수 정권 10년 동안 있었던 남북 관계가 완전히 뭐 단절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그런 여망이 모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총장이 전 총장에 등장했던 부분은 이 국내 정치에 대한 기득권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 예.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포함된 거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김우석 부서장님. 일단 힘의 공백이 있는 거죠. 지금 청와대가 비어 있고 정치권은 혼란 상황에 있고 시스템은 바꿔야 한다 이런 요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백가쟁명이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많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시대적인 시대 교체 이렇게 그 세대 교체 이런 교체들의 요구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담아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갈 것인가 역시 이 부분은 개헌으로 수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방금 연합뉴스 측에서 단독으로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는데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왜라고 보십니까? 김원국 교수님. 일단은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지지율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선 룰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지율 문제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 뭐 여론조사 대상도 고쳐야 예. 될 정도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경선 룰의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경선 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소수인 김부겸 그리고 박원순 그리고 이재명 시장 등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에서 일단 국민경선제 등을 강행을 했거든요. 국민경선제라는 것보다도 인터넷 투표와 모바일 투표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예, 부분이 예. 포함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예. 큰 틀은 이제 당에서 예. 경선 룰을 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아하. 이제 주자들이 판단을 한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과정이 누구나 봐도 그 결말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구성 또는 룰 이런 부분들이 편파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표의 독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페이스메이커고 친노그룹의 일단 식구들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박원순 시장이나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들러리 설 수 없다. 불쏘시개를 하는 거는 뭐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 참, 이 대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저희는 계속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설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최소한 이 설만은 그리고 우리 주위가 우리를 아무리 불행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때만은 여러분 정말 행복함을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연휴가 다 끝난 다음 주 화요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